K-POP 쇼크입니다. CNN 방송이 수많은 서양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월 17일 CNN은 수많은 서양의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서양 여성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서양의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서양의 여성들이 대부분 관광지나 쇼핑센터 등을 찾는 반면에 한국을 방문하는 서양 여성들은 관광지나 쇼핑센터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서양의 젊은 여성들은 낮 시간에는 주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 TV를 시청하고 밤이 되면 시내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TV 드라마나 K-POP 그룹의 뮤직비디오에서 본 잘생기고 멋진 한국의 남성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젊은 서양 여성들은 도깨비나 사랑의 불시착 등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유와 현빈 같은 한국의 남자 배우들 보고 아름다운 얼굴과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한국 남성들에게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남성들이 대부분 섹스만을 목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데 반해서 TV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을 하는 모습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거리를 지날 때늘 남성들이 여성들을 조롱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데 반해서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은 모두가 예의 바르며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남성으로 여겨져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